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푸른 빛깔은 바로 그래서. 100% 순수 옥 빛이세요. 그 이름하여 제드붓다. 크게 말해도 무려 2.7m에 무게 4톤에 이르는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불상. 몸이 꽉 찼나 봐요. 장엄하도다. 24개국 120개 도시를 순례하고 금년 7월 1일 날 네. 마지막 한국에서 우리 비천지 부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네, 뿜는 기운이 한눈에 봐도 엄청나 보이긴 한데 뭐가 미스터리하던겨. 밤이 되면 안 옵니다. 지금은 몰라요? 예, 캄캄해지고 밤이 되면 아십니다. 아, 빛이 나나요? 밤이 돼야 안다고? 우와, 빛이? 기다림 끝에 해가 저물고 휘황찬란한 밤이 되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참 궁금하구만이. 어느새 잔뜩 모인 사람들. 법회가 열리는 경건한 분위기. 갑자기 아이고마, 다들 뭐 하시는 거요? 신기하니까요. 아, 그러다 부처님 닮았어? 저... 왜 이렇게 찍으세요? 더 큰 게 나와야죠. 어. 언니 찍혔어? 안 찍혔어. 아, 해봐. 왜 이렇게 안 찍히는 거야? 어머님도 뭐 사진이 잘 안 찍히세요? 사진을 네. 찍기는 잘 찍는데. 그거 잘 나왔구만. 뭘 그래요? 네. 부처님의 신비에 미스터리가 조금 게 잘 찍혀야 돼요. 무엇이라? 나 한 번 찍는 게 아니시네요. 아, 대체 사진에 무엇이 나오길래 다들 이렇게 정신이 없으시대? 계속 찍고 계시네요. 마음이 고우면 보인대요. 마음이 고와야? 네. 마음이 순수해야지 찍히겠죠. 이때! 신발다! 어? 이게 제대로 찍힌 게 바로 이거야. 그죠? 뭔가 찍힌 모양? 예. 뭐 찍으셨어요? 뭐요? 여기 반점 있잖아요. 네, 반점. 어디요? 네? 동그라미 원형. 왜? 아, 예. 자세히 보니 동그라미요? 동그라미요? 부처님 주변에 찍힌 요상한 점들 이게 무엇이요? 뭐 약간 좀 그는 특별한 사람만 보이는 만다라 불빛이에요. 만다라 불빛? 만다라 불빛? 만다라의 기운은 우주의 기운인데 부처님의 기운입니다. 그 만다라 빛이라는 것은 네. 부처님과 불보살들이 구하는 네. 상징적인 힘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빛으로 증명이 되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기운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다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불빛이 찍히면 이것이 부처의 기운, 즉 만다라라고 여겨져서 만다라 불빛이라 부른다는데 뭐 달 같은 게 떠 있는 사람들이 것 같아요. 하나같이 카메라를 든 이유가 바로 만다라 불빛을 찍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공성이 믿음이 강하고 그래야 찍히지 그냥은 절대 안 찍혀.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부심이 깊질 않은가 봐요. 그게 부심이 깊어야 나와. 스님에게 깊은 불심은 당연지사일터. 아, 그렇죠. 스님으로 백발 맥주인이어야겠네요. 명색이 스님이신데 역시 찍으셨구만. 아, 그것도 사진도 아닌 영상. 그런데 찍힌 모양이 아까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빛을 게 아니고. 거꾸로 부처님 쪽에서 네. 비치어 나오는 형상도 있고 점의 형상도 있고 원래 만다라가 네. 형상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됩니다.